자, 이상엽 이사님은 늘 땡땡땡으로 표현해 주시죠. 땡땡땡, 드디어 부활의 날개짓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뭐 약간 예상도 됩니다. 오늘 시장에서 가장 뭐 뜨겁고 가장 또 반전을 보여줬던 것이 결국에 반도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네, 저기서 동그라미 세 개는 이제 반도체를 뜻하고요. 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주만 벌써 8.4% 상승했습니다. 네. 뭐, 그러니까 요 상승률만 보더라도 뭐 이제 전반적인 흐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2021년 전고점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 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니케이 지수 상승의 그 중심에 네, 또 반도체 투자 뭐 엔저도 있고 뭐 내수 회복도 있겠지만 아, 이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난 4월 25일 날 상장됐었던 이제 소부장 ETF가 있는데 그 ETF가 오늘 한 ETF가 8% 상승할 정도로 아 굉장히 오늘은 정말 뜨거운 그런 반도체가 강한 모습인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좀 뜨거운지 그런 이제 여러 요인들을 좀 살펴 보면서 말씀드리고 또 두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. 좀 굉장히 이번 주 중에 좀 가장 특징적인 종목을 굳이 하나를 꼽자고 하면. SK 하이닉스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조 원 이상 매수하고 있었던 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1,870억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. 그쵸. 네. 근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2,100억 매수를 시작하더니 1,000억. 연일 매수,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뭐가 좀 달라졌을까?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는데 살펴보면은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합병 논의 관련된 이슈는 있었지만 좀 더 뭐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래서 좀 랜드 수급에서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. 또 번슈타인 증권사에서는 PC 시장의 최악은 끝났다라는 또 강한 또 코멘트도 있었는데 또 모건스탠리에서도 그래 맞아 PC 시장이 올 2분기에 바닥 형성했다고 믿어라고 이제 거들어졌기도 네. 했고 또 월가에서 이제 AI 기업 중에 20개 기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7위, 행운의 숫자, 넘버 7으로 SK 하이닉스가 네.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가 2분기에 정점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서울 한 호텔에서 제11차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 차세대 반도체나 또 AI 협력 등이 논의가 됐다는 거.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거죠. 그래서 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일본 반도체 학회가 있거든요. 6월 11일에서 16일에 일본 반도체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2세대 공정 관련된 논문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를 뽑았고 네. 종목 두 개를 뭐 바로 이어서 좀 알아볼까요? 네. 네.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입니다. SK 하이닉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가에서 이렇게 기업을 2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7번째로 뽑혔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AI 산업 관련 5개 ETF가 있는데 그중에서 96개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중에서 2025년까지 앞으로 23, 24, 25,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전망치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96개 중에 뽑았는데 7위에 리스트에 올라갔을 정도로 아 중장기 모멘텀 좀 좋게 보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게 하이밴드 위스 이제 고성능 메모리 쪽 이제 엔비디아 GPU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점유율이 얼마냐? 작년에 무려 50%였습니다. 삼성전자가 40%였고요. 근데 올해 어떻게 되냐? 삼성전자는 40에서 38%, 2% 줄어들고 SK 하이닉스는 3% 증가해서 53% 마켓 쉐어를 기록할 것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쪽 HBM 시장이 어떻냐?
네, 2025년까지 연평균 40에서 45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커지는데 거기에서도 마켓시어가 증가해? 그러면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2분기부터는 재고 소폭 감소할 것으로 감소 추세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차 타겟으로는 뭐 11만 원 정도는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두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. SFA 반도체. 네, 시가총액 9천억 원이 넘고 굳이 좀 섹터를 구분하자고 하면 후공정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후공정 쪽 뭐 ISC, 윈팩, 뭐 파크 시스템즈 상대적으로 두 자릿수 뭐 급등한 그 종목들이 속해 있는 쪽이 후공정 쪽인데 이쪽이 메모리 비중이 80%가 넘고 또 이제 삼성전자향 비중도 좀 상당히 크긴 한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매출도 좀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이 한 10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2분기서부터 바로 회복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 어제와 이틀 연속 좀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2분기에 뭐 실적이 좀 회복될 것으로 해서 매출은 1분기 대비해서 한 15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래서 아 그럼 1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바닥이구나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이겠고요. 그리고 참 작년부터 좀 하반기부터 업황은 힘들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신규 수주액이 2021년 대비해서 오히려 한 14% 신규 네. 수주액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고요.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뭐 DDR5도 준비하고 있고요. 또 비메모리 쪽으로도 좀 사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또 조금 전에 뭐 반도체 소부장 ETF도 오늘만 8%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구성 종목에 보면은 SFA 반도체 비중이 한 3% 차지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1차 타겟으로는 한 7천 원 정도는 좀 무난히 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열어두시고 네.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어쨌든 시장에 뭐 온 포커스는 반도체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보고 어쨌든 눈높이를 조금씩 다 높여주고 계시네요. 자, 그러면 관련해서 인성이 꼬문께도 저희가 그 종목을 좀 부탁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? 네, 오늘 종목 하나 마이크론인데 이것도 후공정 쪽입니다. 네. 이게 패키징이라는 거예요. 패키징을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거를 맨 뒤에 감싼다는 의미겠죠.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삼성전자가 DDR5를 차세대 그 이제로 본격 생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그래요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 실적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아지지 그러니까 가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후공정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년에 실적이 떨어지질 않아서 단지 1% 영업이익이 1% 떨어졌거든요. 딴 회사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데 불구하고 실적도 안 나쁜데 불구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DDR5에 대한 삼성전자 수혜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글쎄요. 뭐 예상해도 충분히 실적이 나오겠다 생각이 네네. 들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요. 한 달 동안에 120만 주 매수했어요. 기관도 매수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은 수급도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황들이 나쁘지 않겠다. 다만 후공정 쪽에 패키징 쪽에 안 올라간 종목 두 개 있어요. 오늘 추천은 안 해드리지만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코리아 서킷하고 네페스예요. 이 종목 후공정 쪽인데 아직 안 올랐고 딴 것도 많이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. 그런 종목 수급에 받쳐준다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런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제 오늘 추천해드리는 하나 마이크로는 전 고점 최고점이 22,350원이에요. 작년 11월 19일인데 2011년 11월 19일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. 네. 한 22,000원까지 그 직전 22,000원까지 목표가 두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